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공공장 김재훈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52명 증가한 3,529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남양주 진접의 웅진 무클럽 관련 5명, 안산 참새들의 수다 관련 4명, 성남 BHC 수진역정 관련 2명,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 2명 등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23.1%인 12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진접 웅진 무클럽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3일 남양주 진접 웅진 북클럽 관련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해당 북클럽 직원으로 9월 2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되었습니다. 이어 직장 동료, 가족 접촉자 등 28명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 직장 동료 4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나머지 24명은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도는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참새들의 수다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일 안산 소재 참새들의 수다 방문자의 첫 확진 이후 9월 3일 술집 내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일 사이 안산 참새들의 수다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남 BHC 수진역정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1일 해당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의 확진 이후 가게 직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총 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가게 방문자를 대상으로 능동 감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권능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영등포 권능교회 관련이 6명, 2차 전파 사례인 고양 123 요양 관련이 15명 등총 21명입니다. 이중 9월 3일 추가 확진된 2명은 권능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코호트 격리 중인 해당 요양원의 입소자 1명입니다. 다음으로 연천소방서 직원 확진 상황입니다. 9월 3일 배우자의 확진으로 당일 검사를 받았던 연천소방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배우자는 기 확진된 이웃과 접촉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천소방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진자 이동 동선을 토대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13,429명 중 11,94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83명이 양성을 받아 약 0.7%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1,66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2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7%인 524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9월 3일 18시 기준 641명이 입소하고 있어 60.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14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감소한 추세이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에 일상생활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외출과 모임이 아니라면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개개인이 지켜주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발역 준수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